좀 초월하고 싶을 때가 있죠. 아, 초월. 아, 초월. 네. 꿈은 초월해야 돼요. 맞습니다. 왜? 지금 현재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뛰어넘는? 아. 초월하는, 아, 초월하는. 아, 초월하는. 이게 뭐야? 뛰어넘는? 초월하는, 아, 초월하는. 이게 뭐야? 초월 터널이 있어요? 역시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 아, 우리는 저런 터널이 있구나. 숙소박죠. 터널이 개통되면 출퇴근 시간에 길게는 35분이 걸렸던 통행 시간이 20분 넘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고속도로의 터널에서 차량 30여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고속도로 터널에서 차 8대가 불에 타거나 부서져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탱크로리와 하원 화물차, 승용차를 포함한 차량 8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다른 차들이 연기가 가득한 터널에 그대로 들어갔다가 2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 일반 도로에도 터널이 있지만 고속도로에 터널이 많죠. 큰 맞아요. 터널들이. 자, 우선 터널 바로 입구입니다. 근데 터널 사고들 많았어요. 맞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터널 입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갑자기 차가 터널은 무서워. 차가 슬슬 막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진짜로. 아니, 이거 상관없잖아. 뭐야? 왜 그렇지? 왜 갑자기 왜 산뜻한데? 아니 급정거였어. 아니 급정거도 아니야 그렇게. 급정거도 아니야. 천천히 소행하잖아. 차들이 소행해. 비상등까지 켰어. 괜찮아? 그러네. 막혔어. 터널 안에 차들이 정체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앞차는 그 앞차가 멈추니까 같이 브레이크 잡았는데 속도도 안 빨랐잖아요. 근데 블박차가 앞차에 들어가겠지 생각한 그런 상황이죠. 너무 붙어 있었다. 네, 안전거리도 필요하고요. 저는 터널에 들어가기 전에 한 200m 전부터는 좀 비상등 키는 릴레이를 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가는 차가 한 80으로 줄이면서 100에서 좀 속도를 줄이면서 그러면 저런 상황이 되더라도 앞에 밀려있더라도 여유 있게 멈출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터널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터널 내 서행 중 돼 있네요. 이런 경우 서 있는 경우는 아주 가끔 있습니다. 50km. 이런 게 있으면 이걸 봐야 되죠. 네. 감속하러 돼 있으면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다가 어떤 일이 있을까요? 터널 사고. 너무 빠르다. 네. 들어가는데 50이라고 써 있잖아요. 50이라고 써 있잖아요. 같아. 네, 뒷차가 뚜껑. 그러니까 터널 안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터널 들어갈 때 들어가 보니까 이때 늦었죠. 미리 감속했으면 괜찮은데. 아이고. 어떻게 했어야 되나? 저럴 때는 들어갈 때 속도를 줄였어야죠. 이미요? 그럼요. 예. 그 속도를 줄였으면 좀 나았을까요? 아니 속도를 줄였으면은 들어가면 속도를 줄였으면 네, 절대 안 가지. 네. 그럼 수습할 수 있으니까 터널 안에 그 안쪽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우리가 대로 같은 게 이렇게 봐야 보이듯이 터널 안도 바깥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터널 들어가기 전하고 터널 안에서만 조심하고. 나와서도. 네. 그렇죠. 왜? 어떤? 갑자기 환해지니까 맞아요, 맞아요. 눈이 잠깐 안 보이더라고. 그럴 때도 있어요. 밝아지면서. 아, 진짜 밝아. 그럴 때도 있어요. 밝아지면서. 아, 진짜 밝아. 아, 저거야. 이거 봐요. 천국이야, 천국. 광야로 가는 것 같은데. 꺼보겠습니다. 꺼보겠습니다. 와우. 순간. 이때 차가 막혀. 아, 왜 브레이크 백 잡는데 왜 이렇게 막힌다. 차가 저렇게까지 부스러지는구나. 네. 이렇게 사고 많이. 네. 극장에서 바깥 탁 넘으면 좀 눈이 좀 그렇잖아요. 맞아요. 극장 들어갈 때도 잘 안 보이고 극장에서 나와서도 좀 그렇듯이. 터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터널 안에서 차가 잘 빠지더라도 터널 다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맞아.
터널 나간 다음에 또 차가 저렇게 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터널을 들어가기 전에 조심해야 되고 터널 안에서도 조심해야 되고 터널 나와서도 맞습니다. 예, 안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조심해야 됩니다.